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땐 궁궐 앞에 신문고라는 북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그 북을 울리면 궁궐에서 관료가 나와서 그 사연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제도였는데요. 현대판 신문고는 인터넷상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신문고인데요. 도입 3개월째를 맞는 국민청원 제도, 짧고 굵게 살펴봅니다. 2017년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남한에서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거죠. 한 달 새 청원 참여 인원은 23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11월 26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반드시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겁니다.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임신 중절 시술 건수는 1만 800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낙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원인부터 먼저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만 3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시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낸 건 2017년 9월 25일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국민청원 제도는 2017년 8월 19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개설된 지 100일 만에 제기된 청원은 5만여 개, 그러니까 하루 평균 500여 개의 청원이 쏟아진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문제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며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 강화가 두 번째, 술이 취한 상태를 감안해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제 폐지는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 사회에서의 뜨거운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국민청원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장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한에 한계가 있는 청와대를 만능 해결사로 여겨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이미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상태로 청와대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다수가 매달려 요청하는 이른바 대법 창구로 국민청원 제도가 활용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민청원 제도는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문제들을 직접 정부에 제기하고 청원함으로써 국회가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목표인데요.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실험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5일 한 해 동안 남한 영화계를 총결산하는 제38회 청룡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이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무명의 배우 진성규 씨였습니다. 그가 화제를 모은 이유,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치열했던 나무 조연상 부분에서 청룡상은 영화 범죄도시에서 무시무시한 조직폭력배 역할을 했던 배우 진성규 씨를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주 잘생긴 건 아닌데 저 조선족 안 조선족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제 와이프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눈물과 웃음이 함께했던 진성규 씨의 수상 소감이 화제를 모으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아내 박보경 씨에 대한 관심까지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진성규 씨는 4분 남짓한 수상 소감으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화제를 모은 또 다른 주인공은 영화 I Can Speak의 배우 남훈이 씨였습니다. 이렇게 늙은 나문이에게 큰 상을 주신 우선 청룡 영화제 주최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의 친구 할머니들 제가 이렇게 상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7살의 나이에 여우 주연상을 받은 남훈이 씨는 당당한 소감을 이어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더욱 화제를 모은 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I can speak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96이신 우리 친정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역대 영화제 시상식의 수상소감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남한 사람들은 어떤 배우의 어떤 말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05년 제26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황정민 씨의 밥상 수상소감도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십 명의 제작진이 협업으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배우들은 고마움을 표시할 대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상자가 무대에 올라 준비해온 종이를 들고 감독부터 동료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일일이 열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와는 반대로 아주 간단 명료에서 화제를 모은 수상 소감도 있었습니다. 유령의 소지섭. 지난 2012년 드라마 유령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소지섭 씨입니다. 그는 팬들의 환호가 잦아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한마디를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짧지만 묵직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은 건 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소감으로 화제가 된 배우 곽도원 씨의 수상 소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영화 곡성으로 무명의 배우 곽도원은 대한민국 톱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처음 할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썼던 사람 저기 주인공 써갖고 이제 흥행 되겠냐고 제작자 반대하고 폭스 반대하고 아까 장애우 친구들 나와서 후원금 받는데 저도 짠했습니다. 저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 뭐 지금 통역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이. 그런데 말도 잘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이 말도 지금처럼 이게 더듬는 것. 얘들아 꿈꾸면 대한민국에서 꿈꾸니까 포기하지 않고 꿈꾸니까 이루어지더라. 한 해 동안 두드러진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게 상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뛴 우리들도 상받을 자격이 있겠지요? 우리 모두 올해 수상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상 소감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